자,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구입했다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호스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전에 봤던 그림을 다시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내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컴퓨터가, 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opentutorials.org라고 입력을 하겠죠. 주소 표시창에다가. 주소 입력창에다가. 그럼 그렇게 입력을 하면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방문한 적이 없다면 이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주소가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IP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의 컴퓨터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 네임 서버한테 야, opentutorials.org IP가 뭐냐라고 물어볼 테고, 그럼 이 네임 서버는 이 IP를 돌려주면 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 IP로 접속을 해서 그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이동, 컴퓨터에게 야, opentutorials.org 홈페이지 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 좀 보내줘. 그러면 이 opentutorials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예, 그 요청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 컴퓨터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호스트를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한 호스트는 바로 요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는 IP, 다른 말로 이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이 도메인에 등록하는 과정을 이제 호스트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샘플로 사용하고 있는 요 업체에 그 도메인 관리 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o2.org를 누르고 그리고 호스트 관리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명을 입력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IP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자, IP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 도메인, 즉 o2.org라는 이 도메인과 연결시켜야 되는 IP 주소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웹 호스팅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웹 호스팅 업체에서 그 IP의 주소를 알려줄 테고요. 여러분이 뭐 티스토리나 이런 설치형 서비스형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업체에서 그 IP 주소를 알려줄 겁니다. 자, 제가 단순히 그냥 IP 주소를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서비스에서 IP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을 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티스토리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티스토리에서는 독립 도메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티스토리의 관리자 화면이거든요. 이 관리자 화면에서 보통 기본 정보로 들어가 보면 자, 밑에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블로그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차 주소가 이제 독립 도메인, 여러분이 직접 구입한 도메인을 연결하는 화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 도메인을 입력하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구입한 o2.org라고 하는 도메인을 입력해서 이 티스토리라는 서비스에게 아, 나는 o2.org라는 도메인을 이 나의 이 샘플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 연결시키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티스토리 쪽에서 설정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도메인, 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호스트명에다가 여러분이 자신의 도메인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IP 주소를 찾을 때 보통 주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2차 주소를 지정하면 개인 도메인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 이런 화면으로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가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 2차 블로그 관련 공지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예. 여기에 이렇게 권장 DNS 호스트 IP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둘 중에 하나의 IP를 예,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전첫 번째 IP를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하고서 카페24로 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예, 한 번에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110-45-229-135라고 하고 그리고 등록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www라고 하고 등록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호스트명 앞에 요 o2.org에다가 붙이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건 제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티스토리의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쓴다고 하면 자, 네이버의 관리자 화면인데요. 관리자 화면 안에서 여러분이 블로그 주소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자, 개인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개인 도메인을 설정하는 법이 있는데, 그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o2.yg.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 현재 제가 들어와 있는 이 블로그 계정이 o2.yg라는 도메인을 쓸 것이라는 것을 네이버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요 호스트 등록하는 여기에다가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IP 주소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개인 도메인 설정하는 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네이버에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은 세 가지인데, 개인 도메인은 개인이 원하는 도메인을 설정하는 거고, 네이버 블로그의 IP 주소는 20013122549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호스트 등록으로 다시 들어와서 호스트 등록 버튼을 누르고요. 자, 요번에는 네이버에서 방금 가져온 IP 있죠? 20013122549를 요 IP 주소에 입력을 하고요. 여기 있는 호스트명에다가는 지금 따따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tstore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블로그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o2.yg는 20213122549라는 IP를 갖는다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호스트가 등록됐다고 나오고요. 요 밑에 리스트를 보면 네이버 블로그는 요런 IP를 갖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도메인, 즉 o2.yg라고 하는 하나의 도메인에 이 두 개의 호스트를 등록한 겁니다. 하나는 따따따, 요거는 tstore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이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 즉 20213122549라고 하는 IP를 등록해서 이 하나의 도메인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버를 가리키도록 한 거라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식별자가 바로 따따따 또는 네이버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따따따 52.yg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바로 여기 있는 요 IP로 갈 테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 52.yg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여기 있는 요 IP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밑에 세 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머신이에요. 이 각각 다른 머신이라는 것은 다른 IP를 갖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각각 다른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하나의 도메인으로, 하나의 도메인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15568288이라는 IP는 o2.yg라는 도메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o2.yg는 15568.24.89라는 IP를 갖고, 대부.o2.yg는 15568.24.90이라는 IP를 갖는다 라고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세팅할 때 이 앞쪽에 붙는 이 부분 있죠? 대부, 블로그 또는 생략되어 있는 거, 생략된 경우는 따따따와 이제 같습니다.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호스트라고 하고, 호스트는 보통 요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컴퓨터들을 이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IP 주소를 알아내서 그 IP 주소를 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서비스의 호스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추가를 하시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IP 그 도메인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즉 tstore이나 네이버 같은 업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등록해 주는 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요거 도메인 등록한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o2.yg로 하면 안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로 해야겠네요. 아까 우리가 했던 예제에 따르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 도메인의 호스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도메인으로 접근을 하면 바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임 서버라고 하는 것이 이 캐시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임 서버들이 여러분이 변경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하루에서 아주 길게는 이틀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임 서버를 세팅한 다음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예.